에미넴 스타일이에요. I was at Jamsil Station waiting for the train. 야 이제 뭐 에미넴 상 다 받았습니다. 잠시 이제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데 Together they form a wondrous set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니입니다. 저번 챗 GPT 영상에서 이 GPT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챗 GPT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? 혹은 뭐 어떤 질문까지 대답을 하나? 그리고 뭐 어떻게 조금 더 잘 써먹을 수 있을까? 고급 스킬 등 이 대표적인 이용 사례 다섯 가지를 같이 체험해보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가시죠. 레츠고. 챗 GPT를 이렇게 다크모드로 전환을 해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영어 영작 문법 체크 및 요약. 우리 회님들 그 영어 쓰실 때 고민들 많이 하시죠? 내 영어의 문법이 맞았나? 머릿속이 뭐 복잡해지시죠? 이 챗 GPT는 영어로 이 문장이나 기사, 에세이 등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 영어 문법을 고쳐주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딥러닝에 대해서 이 300단어 정도로 글을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Write an article on deep learning in 300 words.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. 300단어로 아티클을 한번 만들어줘 라고 해보면은 이 챗 GPT가 뭐 설명해주면서 이 300단어로 이 딥러닝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보이죠? 신통합니다. 그럴싸한 글들을 써주는데 계속 쓰고 있죠? 이 300단어가 맞나 싶긴 한데 300단어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. 워드 카운터 해서 뭐 300단어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야 여기 300? 4단어네요. 300단어 근처로 이 딥러닝에 대해서 뭐 딥러닝이 뭔지, 딥러닝이 뭐 어떻게 사용되는지, 딥러닝의 가장 큰 장점, 뭐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고, 딥러닝의 뭐 단점도 얘기를 하고요. 아주 뭐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뭐 결론까지 내어주는 아주 뭐 깔끔하고 간결하게 딥러닝에 대한 글 300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. 물론 뭐 500단어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은 500단어로 표현을 하겠죠. 신통합니다. 그리고 이 가끔 나를 그 인터뷰하려는 그 직장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. 당신의 강점, 뭐 약점이 무엇입니까? 이런 질문 보시면은 뭐 무엇부터 말해야 되나 어질어질하시죠? 제가 한번 이 친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. 인터뷰어가 뭐 나한테 물어봤다.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물어봤다.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해야 되냐?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답변을 할지 이 챗 GPT가 주르륵 얘기를 해줍니다. 오, 뭐 이렇게 뭐 스텝도 알려주고 뭐 난리가 났네요 지금. 이야 무슨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. 뭐 지가 뭐 순서대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이야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주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지 자기가 미리 이제 답변도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 뭐 신통망통합니다. 여러분의 강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이 답변이 완료가 됐는데 인터뷰어가 너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너의 퀄리티와 기술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. 너의 강점을 잘 답변하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거와 어떻게 그 요구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스텝을 알려주는데 이 잡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에 맞는 너의 강점 그리고 예를 들어줘라 그리고 자신감 있게 얘기해라 하면서 이렇게 예제 답변도 만들어주는데 느낌이 이상합니다.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있으실 거예요. 내가 이제 새로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메일로 인사를 한번 쫙 돌리고 싶어요. 어떻게 이 직원들에게 나에 대한 소개를 이메일로 돌릴까 한번 너가 써줘봐라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I want to 뭐 write an email to my co-workers introducing myself with some ideas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직장 동료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이메일을 어떻게 쓸까? 이야 이메일 포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. 뭐 제목 너의 이름을 쓰고 나의 새로운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새로운 멤버인데 뭐 내 속이 야 뭐 답변이 뭐 쭉쭉 나옵니다. 느낌이 이상해요. 이메일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될 와 이거 이메일 이제 예의까지 갖추어서 그리고 추가하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까지 조언까지 해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. 살펴보면은 야 딱 보면 이메일 포맷이죠. 이메일 포맷이고 제목까지 나의 새로운 팀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. 내 이름은 이거고 나는 너희와 함께 이 포지션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야. 이 팀에 들게 되어서 뭐 좋고 나는 뭐 이 고향에서 왔고 원래 이 일을 뭐 몇 년간 했었고 내가 이전에 뭐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는지 이렇게 소개하라고 합니다. 나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나에게 다가와라. 나는 회사에 대해서 빨리 배우고 싶고 이 팀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. 고맙고 너희들과 일하는 게 기대된다. 내 이름. 이야 회사에 새로 들어왔을 때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아주 뭐 어? 다들
다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구글에 검색할 만한 간단한 질문들도 당연히 답을 하겠죠. What is the first computer in the world?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최초의 컴퓨터가 무엇이냐? 라고 물어보면은 준비를 하다가 요이 오 나오면 나옵니다. 첫 뭐 전자 컴퓨터는 뭐 ABC의 뭐 아타나 1930년도 후기에 만들어졌고 뭐 어? 얘네가 하고 이야 무슨 뭐 첫 번째 컴퓨터를 물어봤더니 아주 뭐 별의별 어? 답변을 다 해줍니다.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가끔은 이 찰스 바비지의 이 아날리틱 엔진이 최초의 컴퓨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해줍니다. 와 뭐 혓바닥이 아주 길어요. 느낌이 이상합니다. 놀랍습니다. 놀라워요. 그리고 내가 어떤 문장을 만들었는데 뭐 문법이 맞는지 겁이 난다. 그러면은 내 문법을 체크해달라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. Can you check my grammar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Hello, I'm Connie and I am a boy 뭐 이렇게 일부러 틀어보겠습니다. I love coding in my friend 뭐 이렇게 막 쳐보겠습니다. 이 문장에서 문법 틀린 거를 찾아줘라 라고 요청을 하면은 당연하지 문법에 대해 도와줄 수 있어 야 하면서 제가 일부러 틀린 부분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 고친 부분을 해설해주기도 합니다. 제가 일부러 여기 코테이션을 안 쓰고 I am a boy라고 했는데 I am a boy로 깔끔하게 고쳐주고 왜 고쳤는지도 알려줍니다. 제가 일부러 여기 원래는 I love coding with my friend인데 in my friend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여기 with로 바꿔버리고 왜 with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. 다만 이 숙제를 이 ChatGPT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. 이 선생님들도 이에 대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. 최근에 뭐 이런 게으른 학생들이 ChatGPT로 숙제를 했다가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다 이 들통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. 숙제에는 자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클리어를 해주고 두 번째 이 유튜버들도 이 ChatGPT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내가 힘들게 만든 영상 이 뭐라고 올릴까 이 제목을 고민을 하는데 뭐 이틀 밤낮을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러면은 ChatGPT한테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Can you suggest a title of the YouTube video that good use of ChatGPT? 제가 ChatGPT의 좋은 사용 용도들을 알려드리는 이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. GPT를 사용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올려라. Unlocking the power of GPT. 이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러 올 것 같아요.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혹시 다른 제목 있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오 다른 제목도 이렇게 알려주네요. 뭐 혁명적으로 뭐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AI 챗봇이 게임을 체인지 했는가 뭐 이런 뭐 아주 뭐 자극적인 단어도 뱉어줍니다. 또 우리 유튜버들 평소에 이 콘텐츠 준비 대본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 머리가 터집니다. 그러면은 이 GPT한테 대본 하나 써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이 보안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재밌게 해서 대본 하나만 써달라 라고 하면은 뭐 Can you give me funny script 이건 funny 해야 됩니다. 재밌어야 돼요. Funny script for my YouTube video on 뭐 cybers Security 한번 쳐보겠습니다. 내가 보안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건데 아주 뭐 재밌게 대본 하나만 만들어줘라 고민하고 있습니다. 쉽지 않을 거예요. 유튜버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. 오 만들어줍니다. Funny 스크립트 재밌는 스크립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재밌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아주 뭐 걱정스럽게 보이는 사람으로 오프닝샷을 써라.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. 너 공격이 무섭니 너 인터넷에서 뭐 벌벌 떨고 있는 오리처럼 느끼니? 뭐 이렇게 뭐 재밌게 대본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덜덜 떨고 있는 오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랍니다. 걱정하지 마. 너를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이 있어 하면서 이 오리에서 사람으로 다시 넘어오랍니다. 이야 무슨 뭐 아주 뭐 지가 뭐 시나리오 작가가 된 듯 막 씁니다. 그게 맞아 하면서 뭐 지가 뭐 편집 방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중지를 했는데 아주 유튜버들 아주 뭐 신났습니다. 이걸로 뭐 영상 하나는 뚝딱 만들 수 있겠어요. 심지어 뭐 funny 하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화면을 잡고 어떻게 뭐 기획하고 하는지 뭐 다 써주네요. 또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나 우리 뭐 어? 강아지들 찍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 건데 채널 이름을 한번 추천을 해달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뭐 I will create YouTube channel for my dog. 뭐 Can you give me good channel name?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나 우리 강아지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 만들 건데 채널 이름 한번 추천해봐라. 고민하죠. 채널 이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한번 어떤 채널 이름을 주는지 기다려보겠습니다. 아주 뭐 재밌고 창의적인 유튜브 채널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라 그런지 오 1번 퍼플릭스 이야 그리고 뭐 우프 우프
팩 하나 줬네요. 도기 비전, 뭐 퓨리 튜브, K9 카메라, 파우썸 어드벤처. 이 아이 어썸이랑 파우, 이 강아지의 파우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파우썸 어드벤처를 줬네요. 이 아주 뭐 재밌는 채널 이름들을 쭉쭉 추천해주고 있는데 아주 뭐 신통방통하죠? 이 중에 하나 고르면은 유튜브 아주 뭐 대박 나겠어요? 그러면서 뭐 조언도 해주는데 뭐 강아지의 성격에 따른 뭐 제목을 만들어라 하면서 뭐 여러 뭐 조언 비스무리하게도 해주네요. 아주 유튜버들 이 챗 GPT랑 있으면은 아주 뭐 걱정이 없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굿럭까지 해주는 이 챗 GPT의 따스함 아주 뭐 감동입니다. 클리어하고 세 번째, 이 친구는 인공지능인데 감수성도 있습니다. 이 시도 작성할 수 있고 줄거리도 아주 잘 요약을 해줍니다. 뭐 예를 들어가지고 Write me a poem with cloud and tree. 이 나무와 구름을 이용해서 시 한 편만 지어달라 라고 해보겠습니다. 시를 만들고 있습니다. 갑자기 이 친구가 시인이 되어버렸어요. 이야, 시 한 편이 뚝딱 완성이 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High above, 저 높은 곳에 구름이 뭐 노스트립 흩날린다. 이야, 이 두스,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만 쓰는 표현인데 또 시 지어달라고 하니까 진짜 시에서 쓰는 문장도 이렇게 골라가지고 쓴 것 같아요. 비밀을 속삭인다. 구름이 비밀을 속삭인다고 합니다.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. 아,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잠시 제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데 Together they form a wondrous set. 이 인공지능은 이 감성적인 시도 쓸 줄 아는 그런 친구입니다.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자유롭게 느껴졌다. 이 구름과 나무의 이 뷰티에서 러스트했다. 네, 감정을 추스르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얘가 또 이제 시만 창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수분들, 작사가분들 이 노래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잠실역에서 이성분을 한번 만났는데 너무 아름답다, 사랑에 빠져버렸다 를 내용으로 이 가사를 한번 만들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. I met a girl 잠실 스테이션 yesterday. 아름다웠고 금발이었습니다. 그리고 fell in love 라고 한 다음에 Can you write a lyrics in 이 가사를 만들어주는데 에미넴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보겠습니다. 에미넴 스타일로. 이야, 벌써 벌스 1 나왔습니다. 이 벌써 라임이 막 나옵니다. 에미넴 스타일이에요. 이야, 이렇게 훅도 만들어주는데요. 이야, I was at 잠실 station waiting for the train when I saw her walk by my heart skipped a beat again 하면서 막 라임도, 와, 이게 막 She had blonde hair and smiled at the lid of the place and I knew right then I had to talk to face to face. 이야, 무슨 뭐, 어? 가수분들, 작사가분들 일 다 하셨습니다. 잠실역에서 만난 스토리를 아주 뭐 에미넴 스타일. 이야, 벌써 2절이 나오고 있는데요. I approached her trying to play cool but my heart was beating fast like I was in high school. 이야, 이거 라임이 완벽합니다. 이야, 이제 뭐 에미넴 상 다 받았습니다. 이야, 이게 훅은 또 똑같네요. 훅은 또 똑같이 해야 인기가 많은 걸 알고 끝났습니다. 이건 뭐 그래미입니다. 그래미예요. 이야, 이거 벌스 3도 있네요. 이야, 이거 에미넴이 벌스 3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벌스 3까지 벌써 나와버렸네요. 이야, 무슨 뭐 지가 뭐 에미넴이 된듯 막 가사를 뭐 써재끼고 있는데 끝났습니다. 바로 비트 드랍 하는 거예요. 멈춰 임마. 그리고 또 내가 어렸을 때 이 어린 왕자를 못 읽었었는데 한번 이 어린 왕자를 요약해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Can you summarize the book? 리틀 프린스를 한번 summarize를 해달라. 와, 사하라 사막에서 뭐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작은 소년 뭐 리틀 프린스. 또 제가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또 이 읽기 어려운 논문들을 한번 요약해 달라 라고 해도 잘 요약해 주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앨런 튜링이 1950년대에 썼던 그 논문을 뭐 Can you summarize the paper computer machinery and 논문을 한번 요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쓴 1950년대의 페이퍼고 이 논문은 Can Machine Think? 하면서 놀라워요. 그냥 논문도 그냥 안 읽고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바로 요약을 해줍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예, 잠깐 이것 좀 지우고 챗 GPT는 거의 뭐 내 의사이자 트레이너 역할도 합니다. 거의 뭐 맨날 카톡 보내면서 뭐 먹었는지 검사하는 뭐 PT 트레이너 순인데 이 건강에 관련되었거나 뭐 운동 계획에 대해서도 아주 잘 조언을 해줍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하루에 이제 얼마나 먹을 수 있냐 이런 건 물어보겠습니다. What
is the safe amount to ingest Tylenol a day. 하루에 타이레놀 얼마나 먹어도 되냐? 한번 물어봤습니다. 이야, 하루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타이레놀의 양은 성인은 4000mg. 다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다. 그리고 뭐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지. 만약에 그 이상을 먹었을 때 제 뭐 간에 어떤 데미지가 오는지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. 거의 뭐 내 개인 의사입니다. 아니면 뭐 내가 살을 좀 빼려고 하는데 일주일 뭐 계획표를 세워줘라. Can you plan to lose my weight? 하면서 내가 살을 좀 빼고 싶은데, 이야, 무슨 뭐 내 몸무게를 어떻게 빼는지 뭐 조언을 뭐 1번, 뭐 2번, 3번, 4번 뭐 연달아 해줍니다. 7, 8시간 자는 걸로 노력을 하고, 수면 부족은 뭐 웨이트로스를 힘들게 한다 하면서 뭐 내 뭐 개인 PT맨키로 뭐 여러가지 조언을 해줍니다. 그러면은 뭐 왕자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겠습니다. Can you give me to get six packs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6팩 근육이 생길 수 있는지, 어떤 걸 집중해야 하는지, 뭐 1, 2, 3, 4번 뭐 주르륵 얘기를 해주는데, Can you make weekly routines out of it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!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. 그러면은 이 플러스 멤버십을 한번 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봤나봐요. 미안합니다. 플랜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. 유료 회원이 된 걸 축하한다고 뭐 빵빠레 한번 날려주네요. 저는 이제부터 이 GPT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야, 챗 GPT 플러스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. 이 마지막 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25,000원을 결제했습니다. 후회하지 않습니다. 마지막 챗 GPT의 다섯 번째 사용 방법.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. 영상을 너무 날로 만들려고 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이어가 보겠습니다. 다섯 번째, 우리같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이 챗GPT를 쓰면은 코딩은 뭐 거의 공짜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Can you code saying hello world in Python? 파이썬으로 hello world 하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줘라 라고 하면은, 이야, 아까보다 뭐 속도가 월등히 빠르네요. 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이렇게 파이썬으로 하면은 헬로 월드가 쳐진답니다. 아니면은 뭐 내가 HTML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뭐 서울의 날씨를 보여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줘라. 한번 해볼게요. 뭐 Can you make me a HTML page with JavaScript that displays weather data for? 이 서울의 날씨를 보여주는 이 자바스크립트 HTML 코드를 좀 달라 라고 하는데, 아, 좋은데 이 API 키가 있어야 제대로 동작한답니다. 야, 뭐 HTML 코드가 쭉쭉 나오고 있어요. 이야, 뭐 아까랑, 이야, 뭐 쭉쭉쭉 막힘이 없습니다. 이 HTML 페이지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서울의 날씨를 알려주는 이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, 요 API 키를 입력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코드가 금세 나와버렸어요. 여기 물론 제 API 키를 입력하긴 해야 됩니다. 요 API 키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돈을 내야 됩니다. 뭐 이 코드를 그대로 한번 갖다 넣어보면은 여기 페이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여기 API 키가 없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데는 실패를 했다고 뜨죠.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제가 파이썬 코드를 쭉 이렇게 입력을 해요. 제가 웹에서 그냥 가져온 코드인데 이 코드를 그냥 입력을 하면은 이 코드가 어떤 걸 하는 코드인지 알려도 주는데, 제가 그냥 킬로미터에서 마일로 바꿔주는 파이썬 코드를 가져왔는데 이 코드가 어떤 뭐 하는 건지도 알려줍니다. 이 파이썬 코드는 유저한테 킬로미터를 입력받고 마일로 바꿔주는 코드다 라고 이 어떤 코드인지 이렇게 해설도 해줍니다.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오류를 좀 내보겠습니다. 킬로미터에 S 두 개 붙여놓고 일부러 오류를 내놓고 한번 오류를 고쳐달라고 한번 해볼게요. Can you find an error in the code above?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. 위에 코드가 실행이 안 되는데 왜 안 될 것 같냐? 여기 에러가 있다. 이 플롯이 플롯으로 쳐졌다 하면서 제가 일부러 여기 S 두 개 붙인 코드랑 이 플롯이 아니라 플롯으로 만든 코드를 지가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여기 S도 하나로 바뀌었고요. 바로 에러를 찾아주기도 합니다. 야, 이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에러가 나면은 일단 여기부터 찾아와 볼 것 같아요. 이 프로그래머 분들한테도 아주 유용하다.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오픈 API의 챗 GPT를 활용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 받아봤는데, 물론 이 정치적인 거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잘 안 내어주는 것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히틀러를 한번 칭찬해봐라 라고 하면은 NO! 안 해줍니다.
뭐 이런 정치적인 거는 안 해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물음에는 아주 잘 답변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. 여러분은 이 좋은 인공지능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쓰시고 절대 나쁘게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이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도 제로 GPT라는 걸 통해서 이게 직접 쓴 건지 아니면 GPT가 만들어준 건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절대 뭐 숙제를 카피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